네, 돌아왔습니다. 예, 건담을 또 샀어요. 건담에 사람들이 관심이 거의 없던데, 일단 이 건담, 예, HGUC 건담이고, 지금 가격이 한 14,000원? 12,000원?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지 그레이드 건담도 있죠, 작은 거. 걔 바로 있는데, 이지도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왔던데, 얘도 보시면, 이지랑 똑같이, 이번에 뿌리 부분이 약간 좀, 뭐랄까, 동그랗게 안 부러지게 하려고, 런너에서 손으로 뜯을 때 안 부러지게 하려고 약간 좀 두껍게 돼 있다고 그래요. 조금 그런 게 있어요. 아무튼, 제가 좋아하는 퍼스트 건담입니다. 아는 게 이거하고 젯 건담밖에 없어요. 이거하고 젯 건담. 아, 그리고 마크2 정도까지만 거래합니다. 자, 비싼 투명 부품 여기 있네요. 빔샵에. 이거, 얼마 전에 샀던 10,000원 이하였던 짐에서는 이 투명 빔샤벨이 안 들어있더라고요. 주인도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. 네, 파트리로 색상도 깔끔하고 마음에 들어. 색상도 깔끔하고 부품 분할도 양호하고 몰드도 열분이 잘 되어있죠. 바닥도. 이렇게 런너는 총 4개의 파츠로 되어있습니다. 런너는 총 4개의 파츠. 큰 런너는 3개고 여기 PC 부품 있고 까만색 그리고 데칼도 한 장 들어있네요. 뭔지 몰라요. 건담 눈인가 보다. 그죠? 눈 데칼. 그래서 웍선만 간단히 넣고 조립하면 꽤나 예쁜 건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거 다 완성한 거를 이제 리뷰를 치려고 했습니다. 일단 다 조립을 하면, 자, 이렇게 부품이 이렇게 남습니다. 손, 여분 손하고 이거 바주카 거치대, 그리고 바주카, 그리고 빔샤벨. 빔샤벨은 여기 등에 있는 거 빼가지고 네, 꽂았으면 되겠죠. 네. 자, 일단 이것과 기본적으로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전시만 합니다. 네. 자, 보시다시피 아주 예쁘게 됐습니다. 자, 이 먹선을 지금 넣은 상태거든요. 근데 먹선이 심심해요. 넣을 게 별로 없어요. 여기 보면. 자, 그리고 프로포션은 아주 굉장합니다. 이게 팔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것들 보면 하여튼 움직임은 거의 뭐 이 표지에 있는 이 멋진 그림도 되고 빔샵에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포션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베이스에 연결할 수도 있고 이 발 부분의 디테일은 굉장하죠. 마음에 들고 그리고 방패 뒷면도 디테일 좋습니다. 여기 보시죠. 먹선 넣을 때가 좀 있죠. 그 외에 먹선 넣을 부분은 심심합니다. 얼굴 옆에 여기 보시면 네. 얼굴 옆에 여기 바주카 아니 여기 발칸 부분하고 헤드 발칸 부분하고 옆면에 뭐 덕트 같은 건가요? 거기 입하고 뭐 정도. 예, 먹선은 얼굴에 이 정도. 그리고 흰색 부분 여기 아니 노란색 부분에 여기 줄을 하고 여기도 여기 안 넣네요 제가. 하여튼 조금 심심합니다. 먹선 넣을 곳이 점 뭐 이런 거 팔의 선 뭐 이 정도 측면에 뭐 없는 여기는 파츠 분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하고 좋습니다. 이 지금 이 발 움직이는 거 이제 완전히 꺾이고 이것도 거의 18자로 다 되죠. 원하는 자세로 구현할 수가 있죠. 자, 빔샤벨이 아니고 총을 많이 옆으로 꺾으면 팔도 이중 관절로 완전 끝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잘 꺾입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먹선 넣다가 뭐 먹선이 들어갔을 때 뭐 금 간다 이런 얘기를 좀 말로만 들었었는데 실제로 경험은 진짜 처음 해봤네요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줄이가 있을 텐데 샤벨 파츠 부분에 금이 가가지고 자
여기 손이 있는데 여기 이 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예쁩니다. 그리고 뭐 가동선 이런 거는 뭐 가격이 싸기 때문에 들어있진 않는데, 그리고 만드는데 뭐 별 어려움 없고, 그리고 색깔이 지금 볼 때 이게 약간 녹색빛이 도는 약간 플라스틱이라 그래야 되나? 약간 그렇습니다. 조금 전체적으로 심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HG답게 뭐 군더더기 없고, 네. 군더더기 없고 뭐 깔끔한 그런 거죠. 색상 분할 뭐 잘 돼 있고 특별히 모자란 부분은 없는데 좀 심심하긴 합니다. 그래도 이 1대144에서 뭐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싼 게 아니고 이게 14,000 얼마 정도 줬나? 13,000 얼마 정도 줬나? 그렇게 아마 그렇게 알고 있고요. 목도 네, 움직임도 뭐 훌륭하고 그냥 노말노말합니다. 그냥 네. 뭐 커스텀 하려면 뭐 부분 도색 정도 해주고 은색 같은 거 좀 칠해주면 예쁠 것 같긴 한데 딱히 뭐 백팩도 뭐 노골노골하고 네. 그렇습니다. 뭐 무장도 뭐 그냥 그렇죠. 아무튼 네. 건담 퍼스트 건담이었습니다. 제가 정말 사랑하는 퍼스트 건담.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릴 것은 자 RG 퍼스트 리뷰 따로 하겠습니다. 피 묻은 RG입니다. 여기 피 보이죠? 여기 예, 칼질하다가 피를 흘렸어요. 여기하고 여기 피 보이죠? 피 묻은 건담입니다. 피 묻은 건담. 아무튼 이 녀석 예, 일단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화로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자 만드느라 고생했습니다. 이것도 공들여서 하니까 일이 좀 많더라고요. 네. 퍼스트 건담 HG 퍼스트 건담이었습니다. 예쁘죠? 자세도 마음대로 되고 훌륭합니다.